유병헌 씨 도피 조력자로 공개 수배도 했던 김엄마 김명숙 씨와 운전사 양효정 씨의 부인 유희자 씨가 검찰에 자수했습니다. 이들은 유병헌 사망 소식을 TV를 통해 알았다고 진술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좀 더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김수진 기자. 네, 유병헌의 도피 작전을 총괄 지휘한 것으로 알려진 구원파 신도 김엄마 김명숙 씨와 운전기사 양회정 씨의 부인 유희자 씨가 검찰에 자수해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김 씨는 오늘 새벽 6시쯤 인천지검 당직실로 직접 전화를 걸어 자수 의사를 밝힌 뒤 유 씨와 함께 택시를 타고 오전 8시 반쯤 검찰청사로 들어왔습니다. 이들은 모두 범인 은닉, 도피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인데요. 검찰이 이달 말까지 자수하면 불구속 수사하겠다고 한 약속을 언론을 통해 접하고 자수를 결심했다고 밝혔습니다. 김명숙 씨는 금수원에 머무르면서 유병헌의 도피자금 모금과 인력 배치, 검경 동향 파악 등 도피 공작과 관련한 모든 일을 신도에게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유희자 씨는 4월 24일부터 5월 3일까지 여동생의 집을 유병헌의 은신처로 제공하도록 하는 등 도피를 도운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정작 양회정 씨는 왜 같이 자수하지 않았는지, 현재 연락이 닿는지 검찰이 조사하고 있습니다. 네, 궁금한 것이 유병헌 씨의 죽음과 관련해 어떠한 사실을 알고 있느냐인데요. 새로 나온 사실 있습니까? 네, 검찰은 일단 이들의 진술을 먼저 듣고 나서 사실관계를 확인할 텐데요. 김엄마와 유희자 씨는 5월 27일쯤 금수원에서 나와 함께 숨어 지내던 중 TV를 통해 유병헌의 사망을 알았다고 진술했습니다. 특히 검찰이 별장을 급습한 5월 25일, 김엄마가 운전기사 양회정 씨를 통해 소식을 듣고 조치를 한 것이 아닌지 의심을 받았는데요. 김엄마는 그날 양 씨와 전화통화를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했습니다. 또 두 사람 모두 금수원을 나온 뒤 양회정 씨와 연락된 적이 없다면서 유병헌 씨의 마지막 행적은 물론 양 씨의 행방도 모른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엄마는 유 회장을 도운 것은 친분 때문이지 일부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돈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말도 했습니다. 검찰은 이들의 진술이 사실인지 유병헌 씨와 언제 마지막으로 연락했는지 등을 계속해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자수 시 불구속 수사하겠다고 약속을 했지만 김엄마의 경우 오늘 귀가시키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뉴스와이 김수진입니다. 김엄마로 불리는 김명숙 씨는 구원파의 대모 역할을 자처하면서 사실상 핵심 수뇌부로 자리매김했는데요. 그동안 유병헌 씨의 도피 전 과정을 배후에서 기획하고 조정한 핵심 인물로 지목이 돼서 검찰의 추적을 받아왔습니다. 정영훈 기자입니다. 구원파 내부에서 김엄마로 불린 59살 김명숙 씨는 여신도 가운데 대목격이자 핵심 실세로 꼽힙니다. 김 씨는 지난 5월 27일 핵심 조력자 가운데 하나인 이재옥 헤마토센트릭 라이프 재단 이사장이 구속된 이후 금수원 안에서 유병헌 씨의 도주 작전을 사실상 총 지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김 씨가 유 씨의 도피 자금을 확보하고 도주로와 은신처를 마련하는 한편 검경의 동향 파악에까지 나서는 등 도피 과정 전반을 주도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김 씨가 지난 6월 11일 2차 압수수색 직전 금수원을 빠져나간 것으로 추정하고 소재 파악에 주력해왔습니다. 검찰은 김 씨가 유 씨의 운전기사 양혜정 씨와 함께 유 씨의 최후 행적을 밝혀줄 인물로 점찍고 지난 15일 수배령을 내렸습니다. 검찰은 유 씨의 도피 과정에서 김엄마와 양혜정 씨가 지속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김 씨가 유 씨의 도피를 총괄해온 만큼 유 씨의 마지막 도주로를 알고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김 씨에게 범인 은닉과 도피 혐의를 적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뉴스와이 정영훈입니다. 김엄마 김명숙과 양회정 부인이 검찰에 전격 자수하면서 검찰이 꺼내든 자수 카드가 먹혀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정작 유병헌 씨와 마지막까지 함께 있었던 양회정 씨는 여전히 행방이 오리무중입니다. 김민혜 기자입니다. 유병헌 전 회장이 숨지고 사건이 점점 미궁에 빠져드는 상황에서 검찰은 궁여지책으로 자수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이달 말까지 장남 유대균이 자수할 경우 아버지의 장례 참석 등을 고려해 최대한 선처하고 양회정 씨 부부와 김엄마, 박수경 씨 등 이들을 도운 조력자들 역시 자수하면 불구속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는 세월호 참사 비리의 몸통인 유 씨가 숨지면서 범인 도피에 대한 처벌 가치가 떨어졌다는 판단이 작용했습니다. 그 본범인 유병헌이 사망하였기 때문에 그에 대한 범인 도피에 대한 처벌 가치가 현저히 떨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서 김엄마 김명숙과 양회장 부인 유이자 씨가 전격 자수했습니다. 검찰의 이례적인 제안이 있은 지 사흘 뒤입니다. 대대적인 금수원 압수수색 때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던 이들이 갑작스럽게 자수를 한 데는 표면적으로는 자수하면 불구속 수사하겠다는 검찰의 선처에 움직임을 보인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다만 이들을 수사하면서 범인 은닉 도피 외에 다른 혐의가 드러나면 구속 여부를 재검토한다는 방침입니다. 신속한 수사를 위함이라며 오랜 숙고 끝에 내린 조치가 효과를 발휘하면서 유 전 회장과 마지막까지 함께 있었던 것으로 알려진 키맨, 양 회장의 자수까지 이끌어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뉴스와이 김민혜입니다. 네, 보신 것처럼 박수경과 김엄마의 신병이 확보되면서 이제 남은 사람은 운전기사 양 회장 한 사람입니다. 양 씨를 붙잡으면 과연 유병헌 씨의 죽음을 둘러싼 퍼즐을 끼워 맞출 수 있을까요? 성혜미 기자입니다. 검찰은 5월 25일 별장에서 체포한 여비서 신모 씨의 진술에 따라 유병헌이 새벽에 달아난 줄 알았습니다. 한 달 뒤 여비서는 수색 당시 유 회장이 통나무 벽안에 있었다고 말을 바꿨고 그동안의 수사는 모두 뒤틀어졌습니다. 검찰은 지금도 여비서의 어떤 말이 사실인지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 때문에 검찰은 별장 인근 연수원에 머물며 유병헌을 보좌하던 운전기사 양회정 씨를 애타게 찾고 있습니다. 검찰은 5월 25일 새벽 1시 20분 송치재 휴게소 식당을 덮쳤습니다. 새벽 3시에는 별장에서 1km 정도 떨어진 야망연수원을 수색해 소나타 승용차가 세워져 있는 것을 확인했지만 양 씨를 보지 못하고 철수했습니다. 양 씨가 10분 뒤 소나타 승용차를 타고 달아나는 모습이 황전나들목 CCTV에 찍혔습니다. 검찰은 그동안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양 씨를 추적해왔습니다. 별장으로 와 유병헌 씨를 숲속에 데려다 놓은 것인지, 연수원에 찾아온 검찰을 보고 그대로 달아난 것인지, 돈가방이 더 있는데 이를 빼돌린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새벽 3시에 연수원에 차가 세워져 있던 점에 비춰 양회정 씨가 별장에 들렀다 갔을 가능성은 적어 보입니다. 하지만 양 씨가 다른 조력자를 별장으로 보냈는지, 유병헌으로부터 최후 지시를 받은 게 있는지 물어볼 게 한두 가지가 아닌 상황. 유병헌의 시신에서는 휴대전화가 발견되지 않아 마지막 연락을 누구와 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양회정 씨가 뭘 알고 있는지에 따라 수수께끼를 풀 수도, 사건이 더 미궁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뉴스와이 성인입니다.